제주도에 남아있던 몽골인들의 최후 1편. 30년 가까이 진행된 여몽전쟁이 고려의 항복과 무조건 충성으로 끝이 나자 몽골의 간섭기가 시작되었고 고려 백성들은 생지옥의 삶이 시작됐다. 특히나 현재 제주도로 불리는 탐라에서 몽골이 탐라 총관부를 세워 몽골의 직할령으로 통치하였는데 이때 제주도에 몽골인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고 몽골인들이 말을 키우는 초원으로 변모하게 된다. 한마디로 몽골 본토마냥 취급했는데 탐라에 살던 피지배인 탐라인들은 생지옥 그 자체였다. 고려 놈들아, 올해 곡물을 쌀도 백가마니 추가해서 보내라. 우리 지역은 쌀농사 못지어서 전복하고 귤이 최선입니다. 지금도 겨우 할당량 채우는 게 고작인데 갑자기 쌀을 어떻게 보내라는 겁니까? 말을 정정하고 다시 한 번만 말해주마. 쌀 백가마 대신 너희 대가리 100개를 보내고 싶나? 지읒같은 몽골 놈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이란 없듯이 거대했던 몽골 제국도 분열되었고 황제국을 자칭했던 원나라도 결국엔 명에게 멸망하여 세계 각지에 있던 몽골인들이 몽골 초원으로 도망가게 된다. 하지만 탐라에 남아있던 몽골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었는데,